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하루 10분 코어 운동이고요. 허리가 약하거나 또 기초 체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매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했고요. 총 5가지 동작을 1분씩.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다시 1세트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총 5동작을 2번 반복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쉬운 동작들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을 넘기면서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할게요. 네 발 자세에서 시작할 거고요. 캣 동작에서 꼬리뼈부터 말아서 머리가 배 쪽으로 들어가는 카우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한 번에 꺾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척추가 길게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꺾이는 게 아니라 둥글게 몸을 말되 척추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다시 가슴을 열어주고 가져올 때는 꼬리뼈를 말아서 허리가 길게 스트레치 되는 걸 느껴주세요. 가슴 열어주고 동작은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아주고 척추의 위아래 연장선이 정수리와 꼬리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 꼬리뼈와 정수리를 서로 멀리 늘렸다가 다시 서로 멀리 돌아서 둥글게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동작은 버드독 동작인데요. 이 포지션에서 곧바로 팔다리를 중심 잡은 상태에서 뻗어줍니다. 돌아오고 반대쪽. 이때 저는 몸이 너무 흔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다리만 동시에 바닥에서 뗐다가 내리는 식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제 운동 중에서 슈퍼맨의 정석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손과 발을 한쪽으로 기대지 않고 몸에서부터 팔다리가 정말 멀리 뻗어진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넣어주세요. 팔만 너무 높이 들지도 않고요. 다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거는 정말 코어를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액션을 취하다 보면은 오히려 코어와 허리에 위험할 수 있어요. 시선은 제 경우에는 매트 끝을 바라보거든요. 다음 동작은 데드버그라는 동작이고요. 바닥에 누워서 팔다리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오른팔과 왼다리를 몸에서 멀리 보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반대쪽 가져오고. 자, 보낼 때 보낼 수 있는 범위는 내 허리가 뜨기 직전 범위예요. 여기서 끝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연성이 가능해서 또는 코어가 버텨주면서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자, 욕심내지 않고 요만큼만. 저는 다리가 아예 가는 순간 허리가 들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릎은 펴고 팔만 보내도 괜찮아요. 다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게 익숙해지면은 멀리 몸통 에너지를 계속 사용해주세요. 다시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보낼 때 좀 코어 근육을 많이 쓰려고 하면서 조절해주세요. 바로 일어나서 러시안 트위스트. 방금 전에 데드버그에서 사용했던 그 코어 근육을 계속 사용하면서 양손 깍지 끼고 좌우로 둘, 셋, 넷. 이게 허리를 틀는 게 허리를 제껴서가 아니라 배는 약간 닫아준 상태에서 내 가슴 앞에 손을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주세요. 저는 이게 조금 쉬워요 하시는 분들만 다리를 살짝 들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가장 어려운 동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위스트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공이나 핸드폰을 가운데 두고 이 물체를 내 몸 옆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진행하셔도 돼요. 절대 허리가 꺾이면 안 돼요. 배를 약간 내 몸 안으로 안아주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트위스트 하면서 사용한 내외복사근 근육이랑 함께 사용하면서 크런치를 진행합니다.
내쉬고 눕고 크런치가 어려우신 분들도 크런치의 정석 영상 참고해주세요. 아랫배가 볼록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는 편하게 내려놓고 배를 바닥으로 닫아주면서 눌러주면서 오히려 척추의 길어짐으로 올라와주세요. 저는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만 한 다리 또는 두 다리를 들고 최대한 배꼽 아래는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세요. 다시 네 발 자세로 돌아가서 캣카우로 넘어갑니다. 조금 더 척추가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과 움직임에 집중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진행해 볼게요. 열어주고 가슴을 열어주면서 허리나 목이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동작이에요. 센터는 일정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아지는 동작에서 내셨다면 계속해서 말아지는 동작에 내쉬고요. 또는 다음날에 가슴을 열어주는 캣 동작에서 이렇게 내셨다면 가져오는 순간에 마시는 숨으로 돌리면 됩니다. 바로 버드독 동작 들어갈게요. 팔다리를 드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 몸에서 중심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걸 몸에서 집중적으로 버틴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뻗어줍니다. 뻗어줄 때 내쉬고 마시면서 가져오고 팔다리가 몸에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썼다가 안정적으로 가져오고 시선은 바닥에서 조금 더 앞쪽, 매트 끝쪽을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너무 바닥으로 보실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고개가 오히려 너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에만 집중해 주세요. 가슴은 계속 바닥을 향해 내밀어 줍니다. 복부 긴장감도 계속 유지합니다. 바로 바닥에 누울 거예요. 데드버그. 자, 가장 중요한 건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허리에 붙은, 바닥에 붙은 허리를 유지하면서. 몸에서부터의 에너지를 사용해 주셔야지 가능하고요. 허리에 너무 힘을 주거나 배로만 버티려고 하는 것도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가슴이랑 배를 전체적으로 바닥과 가깝게 유지하면서 몸의 연결선상에 팔다리가 있는 거예요. 누워서 하는 버드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더 난이도가 높아요. 허리의 부상 위험도 있고요. 때문에 안전한 범위로만 많이 뻗지 마시고 내 몸에서 허용하고 가능치가 나오는 범위까지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일어나서 러시안 트위스트. 이번엔 다리를 들고 가볼게요. 시선도 시선은 자연스럽게 손이랑 같이 가주시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중심이 너무 흔들리시는 분들은 그냥 약간만 무릎 옆쪽을 봐주시면 돼요. 오히려 고개로 리드할 수는 있지만 고개로 인해서 중심이 너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허리보다는 가슴통을 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내외복사근 쓰는 데 도움이 되고요. 흉추 가동 범위도 좋아질 수 있어요.
1분이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다리를 바닥에 닿고 닿은 상태에서 해도 되고요. 쉬셔도 괜찮아요. 크런치. 다리 들고 갑니다. 배꼽 아래는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배꼽은 오히려 바닥 쪽으로 더 눌러져요. 호흡을 뱉어내면서. 힘을 쓰고 코어를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호흡을 뱉어주시면 돼요.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무릎을 펴주셔도 돼요. 한번 더. 한 다리 안아주시고 한 다리 내려놓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면서 팔꿈치를 내 몸 안으로 넓게 접어주세요. 한 번 더 내쉬고요. 반대쪽 다리 뻗어놓고 깊게 내쉬고 두 다리 한번 같이 안아주시고요. 머리도 한번 올리시고요. 그리고 누워서 1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마무리해주세요. 끝!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내일 만나요.